이전 에피소드에서 글로벌 펑션에 대해서 글로벌 오브젝트죠, 그죠? 글로벌 오브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펑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클리어 인터벌도 있고 클리어 타임아웃도 있고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클리어 타임아웃 같은 경우, 클리어 인터벌 같은 경우 인터벌 오브젝트를 넣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여기다 컨솔 로그 하고 난 뒤에 if 마찬가지 if time이 오브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봤던 clear interval 그죠? 그래서 지금 얘 이름이 뭐죠? 타이머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동작시켜 볼게요. 5초 뒤에는 스스로 딱 멈추게 되겠죠. 컨트롤 C 하지 않더라도 그죠? C 하고 다음에 노드 F 1초, 2초, 3, 4, 5 땡 왜 계속 하고 있어요? if time이 오보다 크다 그러면은 보자 set interval 클리어 이미디어트가 아니라 클리어 인터벌입니다. 그죠? 인터벌 해야 됩니다. 다시 자, 노드 F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끝났죠? 자, 그러니까 6까지 가고 끝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까지 갔을 때 그만두는 거니까, 그죠? 자, 5와 같거나 크다 할 때 이렇게 해야지 5가 되면은 6까지 건너가지 않고 5에서 딱 끝나게 되겠죠, 그죠? 이 순서되는 거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막 키가 꼬이네. 그 외에도 뭐가 있는가 볼까요? dir 네임도 있네요. dir 네임, 파일 네임 이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컨솔 로그 그냥 요거 필요 없이 요거 다 지워버리고 컨솔 로그 실로그에서 방금 봤던 뭐였죠? dir 네임 그죠? 요걸 한번 컨솔로그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 자 지금 있는 디렉토리의 이름 그죠? 유저 주피터 노드 튜토리얼 요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초마다 그죠? set timeout이 났겠죠? set timeout을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나면은 끝났네요. 이제 끝나네. 자 체크나 컨트롤 C 끝내고 깨끗하게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그것이 dir 네임입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이 뭔지를 알려고 할 때 요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네임이 app.js잖아요. app.js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글로벌인데 이런 글로벌들이 규정돼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해버리고 function 해서 say hero call hero 해서 다음에 console log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딴 거 없이 뭐라고 할까요? Hi Superman It is a statement. Function statement입니다. Function statement.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call hero라고 해서 function 하고 난 뒤에 이렇게 function 이름을 지정하고 그 implementation을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을 function statement라고 얘기합니다. Function statement.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function expression도 있습니다. expression 용어를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약속된 용어예요. 그래서 const 이거는 expression 1 할게요. 그래서 function을 두게 되면은 이번에는 const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exp1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function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expression 방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스테이트먼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르게 동작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름 붙인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건 call hero 같은 경우 이걸 implementation 하려면 call hero 해서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p1 해서 이렇게 가려주면 호출이 되죠. 그래서 this hi 슈퍼맨 this it is this this is가 더 낫겠는데 function expression expression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호출해 볼까요? 땅 호출하면은 첫 번째는 function statement 두 번째는 function expression 나오는 거예요. 둘 다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다 글로벌 펑션입니다. 글로벌 오브젝트란 말이죠. 글로벌 오브젝트 주어가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all hero 앞에 다른 주어 없이도 이렇게 불러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런 글로벌 오브젝트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하니까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이 페이지 내에서는 그죠? app.js라고 하는 파일 내에서는 어디에서나 얘를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글로벌입니다. 예, 또 하나 더 드릴 만한 게 있었는데 오늘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